비유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을 가르칠 때 직접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을 할 때 쓰는 말인데,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인데, 임금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인데,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이제 청한 종들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갑니다. 하이 참, 아니 밭에 농사 짓겠다고 하늘나라를 포기하면 안 되지요. 시작. 아니를 너가 꾀해야 돼. 아니, 농사 짓겠다고 하늘나라를 포기하면 안 되지. 시작. 어떤 사람은 또 장사하러 간다고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장사한다고 하늘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 시작. 또 어떤 사람은 출근한다고 또안 오는 거예요. 아니, 직장 때문에 하늘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 시작. 뭐 거기까지는 또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는데, 이 능욕이라고 하는 걸 업신여겨 욕을 보이는 걸 능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임금님이 화가 나지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싹 진멸하고 이제 동네를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사거리길에 가서 아무나 그냥 만나는 대로 오라고 해라. 아무나, 그 사람이 악하건 선하건 상관없다. 그냥 청한 것들 안 오니까 아무나 불러와라. 자, 그런데 문제는 악한 자냐 선한 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참석을 했는데 그 혼인잔치니까 예복을 입어야 하잖아. 예복을. 요, 우리로 말하면 결혼식에 뭘 입듯이, 드레스를 입듯이. 근데 다 드레스를 입듯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니까 이 자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 슬픈, 그게 이제 이 얘기인데,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돼요. 아하, 주님이 청한 혼인잔치는 꼭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냥 가면 안 되고 뭐를 입고 가야 된다? 예복을. 그 예복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세마포라 그러는데, 계시록 19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옷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도 깨끗해야 돼요. 행실도 깨끗해야 돼. 옷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행실도 깨끗해야 된다. 시작. 그런데 이 세마포가 언제 어디서 나온 건가 봤더니요, 요한복음 19장 40절에도 나오더라고. 시작. 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내가 이거를 가만히 읽으면서 저는 그냥 막 이게 깨달아 보아. 그러니까 내 깨달음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내 깨달음이 틀리면 신경 안 쓰면 돼요. 나를 뭐라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뭐 그게 진짜든 가짜든 떠도는 소문 중에 귀신을 봤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귀신이 대부분 뭔 옷을 입었다고 그래? 흰 옷이라고 안 하고 소복이라고 그러지. 소복. 왜 귀신은 소복을 입을까? 근데 이제 그걸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웃게도 미국 귀신들은 검정 옷 입는데. 아니, 왜 우리나라 귀신은 소복을 입고 미국 귀신은 검정 옷을 입을까 하다가, 제가 그냥 언뜻,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 지낼 때뭐옷 입혀서 보내? 소복 입혀서. 미국은 검은 옷 입혀서. 이스라엘은 세마포 입혀서. 그거하고 연관이 되나?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야. 너 어디 가가지고 너 아냐? 뭐를? 한국 귀신은 흰옷 입고 미국 귀신은 검은 옷 입고.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아하, 아, 그래서 그냥 저거 생각하고 지나갈 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뭔 옷을 입히고 세마포 입혔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뭔 옷을 하나님 입혀준다. 세마포, 그뭔 연관이 있나 어찌나.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요. 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12절을 보니까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만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청하다고 하는 말은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초대한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고 안 오고는 이제 그 사람 목이죠. 예. 초대한 사람이 초대하면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목이요. 자, 근데 택한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말인데, 즉 구원은 어찌 보면 청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구나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그것은 바로 뭐다? 구원이다. 이 세상 살면서 최고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다? 구원이다. 구원이 최고로 중요하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 구원받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요. 왜? 얼마나 구원이 중요하면 주님이 구원을 해주시러 오겠냐 그 말이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 예, 이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니까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러니까 뭐가 최고로 중요하다. 그런데 그 목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목숨과 영혼의 목숨인데 사실은 육신의 목숨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요 가롯 유다 보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했다. 지금 저 말의 뉘앙스는 구원 못 받으면 차라리 안 나은 게 더 낫다. 구원 받으면 낳기를 잘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반대로 구원 받은 사람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러니까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걸 부자로 뭐라 그런다고? 알기로 어쩌면 그렇게 잘하러. 그런데 알면서 왜 안 해?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가서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을 다 우리가 바꿔놓읍시다. 네. 할렐루야. 네. 그건 꼭 중문 교회를 나와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오. 어디든지 예수 믿고 아무 교회나 나가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 뭐 우리 교회를 끌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통 다 사람들을 태어나기 잘한 사람으로 바꿔놓읍시다. 네. 네. 태어나기 잘한 사람으로 바꿔놓읍시다. 시작. 물론 쉽지는 않아, 쉽지는 않아. 왜?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정거면 와야 되는데 뭐하러 가버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 밭으로 농사지러 가버린다고. 에? 진짜 그 사람 이때니까 주일날 오래니까 못 온대. 왜 그러냐니까 뭐 농사지러 가야 되는데 딱 그 사람이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네. 에? 어떤 사람은 또 장사하러 간다고 못 오고 뭐 그런 시시한 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수고해서 막 노력을 해서 구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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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과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더 좋은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게 돈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태어나기 잘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안 태어나도 좋을 뻔한 사람. No! 명예가 아니에요. 명예가. 건강도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아픈 사람, 안 태어나기. No! 그까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 때문에 그게 나뉘는 게. 그런데 그 구원이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구원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면 구원을 받는다. 말을 바꾸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다. 이것을 주축으로 이룬 사람들이 바로 장로교인들의 구원관입니다. 이런 사상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바울을 통해서 칼빈이 정립해서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된 것이 바로 구원은 하나님이 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다. 자, 근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틀로부터 나를 뭐하시고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뭐 해야 된다? 택해야 된다. 그래요. 자, 택한 자가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못 받은 자는 안 택해서 못 받은 거 아니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구원은 택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믿으면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지 무슨 택하고 안 택하고 그런 게 있냐?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나서 아르미안을 지나서 요한 웨슬레가 구축한 요런 사상으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리교나 성결로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을 장로교는 하나님 쪽에 뒀고 감리교나 성결교는 인간 편에다 둔 거예요. 자, 한번 지나가는 말로 물어봅니다. 어느 말 중에 하나를 그냥 두 번 들어도 되고 한 번 들어도 되고, 구원은 하나님이 택해야 받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예. 손내리세요. 구원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믿으면 받는 것이고 안 믿으면 못 받는 것이니 지 하기 나름이다. 이제 아까가 장로교 계통의 출신이고 이번이 감리교나 성결교 계통의 출신이고 그런 거예요. 장로교의 교리는 어찌 보면 운명이라면 감리교나 성결교의 교리는 어찌면 노력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자, 인간의 구원은 운명이냐 노력이냐,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런 갈등은 많습니다. 에디슨은 말하지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고. 에, 꼭 그렇게 대입하면 뭐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에디슨이 한 말을 구원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니까 이런 말을 나오더라고. 구원은 1%는 하나님 소관이고 99%는 자기 소관이다. 예. 왜냐하면 운명이 1%고 99%가 노력이니까. 예. 자,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말도. 난 신기한 게 이런 말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고스톱 칠 때 운 7 기 3이라. 예. 그러니까 고스톱을 쳐보면 운이 70%고 기술은 30%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 운 7 기 3. 예. 예. 그거를 여기다 대요. 운명이 70%고 기술은 노력은 30%다 그 말인데, 요걸 또 구원에다 넣어보니까 하나님의 소관이 70%고 인간의 소관은 30%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내가 한번 그렇게 대입을 해봤다 그 말이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이다. 맞다. 그런데 문제는 그 1%는 99%보다 더 중요하다. 제가 한 얘기입니다. 같은 몸의 1kg이 뇌 1kg과 엉덩이살 1kg은 무게는 같지만 그 중요도는 다르듯 운명과 노력의 관계도 그렇다. 자, 이걸 네 박자로 풀어보면, 네 박자, 항상 네 박자. 머리가 참 좋은 애가 노력까지 하면 말할 것도 없이 1등이요. 머리 좋은 놈이 노력하는데 그걸 누가 당하겠어요? 네 번째는 머리도 안 좋은 것이 노력도 아니야. 당연히 4등이죠. 대책이 안 씁니다. 멍청한 놈이 공부도 안 하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 문제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애와 머리는 안 좋아도 노력을 하는 애는 누가 더 나을까? 그것도 손 한번 들어봐요. 머리 좋은데 노력 안 하는 애가 낫다? 머리 안 좋아도 노력하는 애가 낫다? 자, 머리 좋은데 노력 안 하는 애가 그래도 더 낫다? 손 내리시고, 머리 안 좋아도 노력하는 애가 그래도 더 낫다. 이봐, 이렇게 이제 노력파, 운명파. 그런데 물론 머리는 안 좋아도 노력하는 애가 낫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2등이라고 말하는데, 왜? 운명은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니니까. 머리가 좋고 나쁜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우리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돌아버리는 게 뭐냐면 계속 놀아도 잘한다는 거예요. 돌아버립니다. 그런 애들 안 만나봤습니까? 에? 그냥 수업 시간에 듣고 나가 놀아요. 그래서 걔 따라서 놀다가 시험을 봤는데 걔는 다 쓰는 거야, 답을. 왜 그래요? 그 머리라. 이 머리라, 이게. 이 타고난다는 게 우리 소관이 아니라 그러지, 이거 참 대단합니다. 이 타고난다는 게. 예. 자, 같은 맥락으로 건강하게 타고난 애가 관리까지 잘하면 당연히 1등입니다. 아주 건강한 애가 관리까지 잘해, 그 1등이죠.
건강하게 타고나지도 못한 사람이 관리까지 못해요. 얘기할 것도 없이 4등이지. 문제는 건강은 타고났는데 관리를 안 하는 것과 건강은 안 타고났어도 관리를 잘하는 건 어느 게 날까 그거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니까 당연히 건강을 못 타고났어도 관리 잘하는 애가 2등이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어쩔 수 없으니까. 왜? 노력은 우리 소관이지만 타고나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데 타고난 것이 사실이 운명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딴 건 타고만 두고 머리 보면서 내가 관리를 못해서 절대 머리가 빠진 게 아니에요. 관리하면 나도 얼마나 했는데 어떤 애는 뭐 생전 안 감아도 안 빠지고 뭐 관리 괄자 안 해도 안 빠지고 그게 노력... 걔가 뭐 노력해서 머리 숱이 많은 게 아니잖아. 맞아요? 들려요? 아니 머리 숱... 어떤 애는요 뽑아도 안 뽑아져. 머리가 하나 뽑으면 뽑아지는데 막 한 주먹 잡아갖고 땡기지요. 안 뽑아. 하나도 안 뽑혀. 그런데 어떤 애는 그냥 빗질만 해도 빠져. 이것이 빗질. 그냥 빗질만 해도 땡겨도 안 빠지는 건 그거는 빗질만 이거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운명의 결과는 운명이야. 자, 그런데 그 운명을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노력에다 비중을 두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 운명이 중요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을 하냐면 이거 비밀인데 노력도 운명이 되라는 거예요. 노력도 운명이다. 시작. 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거 누구는 모릅니까? 아니 어떤 선생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부모가 공부 우리 손녀딸이 글씨를 읽어요. 참 그냥 너무 신기해서 내가 막 한국사를 사다가 하영아 이놈 읽으면 대한민국 4350년 역사를 꿰뚫는다. 읽어. 할아버지가 다 읽고 나면 돈 줄게. 막 꼬셔갖고 지금 한국사를 읽혀. 안 읽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어렵대야. 책이 너무 어렵대. 그래서 또 내가 한문책을 또 사왔어요. 한문책을 갖고 이렇게 이제 줬더니 씩 넘기더니 무지하게 어렵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왜 사다 줘봤냐면 똑똑한 사람은 다섯 살 때 천자문을 띄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봐가지고 다섯 살에 천자문을 띄는 게 노력입니까? 그거는요 지금 60살에도 못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노력하면 된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안 하잖아요. 어른이 돼서 술, 담배 끊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반인은 내가 이해하는데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의사선생님이요. 왜? 의사선생님은 의대 다닐 때부터 해부학을 해. 죽은 시체 가지고 막 열어서 막 다 보고. 그러니까 술, 담배 한 사람의 내장이, 기관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그분은 눈으로 봐서 알아. 또 수술할 때 또 봐서 알고. 그런데 지금도 펴. 아 이게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알면서도 아 그 노력도 어떤 운명의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내 생각하는 거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자 또 조심스럽네. 아 당신 좀 담배 좀 끊어. 목사님 뭐라 돼 이 자꾸다 운명이라고 그래. 아유 진짜 뭔 말을. 그것도 운명이야 그래. 아유 그것도 어떻게 말을 그렇게 듣냐. 운명을 창조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할렐루야. 자, 이 노력은 노력도 결국은 운명에 속하다라는 걸 제가 깨달아 보니까 자, 그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택한 자가 있습니다. 택한 자. 그렇다면 반대로 뭐 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택하지 않은 자도 있다 그 말이거든요. 마가복음 13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먼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무나 모으는 게 아니라 모한 자들을 모은다. 택한 자들. 그러니까 모한 자는 안 모은다. 안 택한 자는 안 모은다. 지금 그 말이 아니냐, 뉘앙스상. 천사들이 다 모으는 게 아니라 택한 자를 모으는구나.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면 안 택한 자는 어떨까? 그건 갖고 논다 그 말이에요. 택한 자를 미혹한다 그 말은 안 택한 자는 갖고 논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마귀가 뭐 하는 사람들이요? 갖고 노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 마귀가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고,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야. 나는 진짜로 신기한 게,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야 경동아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홀딱 따라가요. 야 경동아 화투 치러 가자 홀딱 따라가. 야 경동아 그 집에 아가씨 기가 막히게 이쁘더라, 너 못 봤지? 한번 가보자. 금방 따라가. 그런데 경동아 교회 가자. 안 가. 왜 온갖 못된 데는 다 따라다니는데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안 간, 그냥 안 가는 정도만 같으면 말을 안 하는데, 야, 너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런 얘기를 하면 너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러면 술 먹으러 가자 하면 오냐? 그게 말이 되냐? 야, 한잔하러 가자 그러면 오고, 교회 가자 그러면 오지 마냐? 도대체 왜 이럴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이면에 이게 마귀가 갖고 노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본문 속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구나. 자, 두 번째,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그 말은 잃어버리지 않은 자도 있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랍니다. 그러니까 다 찾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잃어버린 자. 그러면 말을 되돌리면 우리가 구원 받으면 아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구나,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아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 말 속에서 해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도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를 보면 낭낭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어이 누구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 아니, 죄송해요,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자, 이때도 그냥 나가서 막 구원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 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요? 잃어버린 자였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작정된 자. 그 말을 바꾸면 작정되지 않은 자도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안된 자. 또 조심을 거는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직 모르는 자. 예, 아직. 지금은 이게 작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믿는 거 보니까 아, 작정된 자였구나. 언젠가 안 믿는 거 보니까 아, 작정이 안 된 자였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이 말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확실히 칼빈의 장로교 교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봐. 아까는 누가 믿었어요? 예? 아까는 작정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가 믿었어. 이번에는 누가 믿었어요? 그냥 아무나 믿었어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관점을 하나님에게 두면 택한 자가 구원받는 거고 인간에게 두면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관점을 어느 관점에서 보냐? 자, 쉽게 come, 영어로 come이 간다는 말이요, 온다는 말이요. come, 이 말이 간다는 말이요, 온다는 말이요. 온다는 말이요. 나가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는 간다는 말이요. 나는 가고 그는 오는 거야. 시작. I go, you come. 나는 가고 너는 와. 똑같은 말인데 이쪽에서는 가고 저쪽에서는 오고. 알아듣고 있는 거요. 이렇게 물론 뭐 그런 표정을 무시하고 얘기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또 어떤 이제 욕심이 있냐면 그저 어떻게든지 설교를 놓치지 말고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난 진짜 그게 심한 것 같아. 저는요 죄송해 한 명도 졸면 그 좀 이거는 장경동의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왜 내 설교에 졸면 그 사람은 어느 설교에 안 졸을까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뭐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내용이 있네 없네 그거는 또 차원이 다르고 그냥 제가 한 가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설교한 중에 최고로 힘들었던 곳 1등이 교장 선생님들 모아놓고 할 때보다 더 힘들었던 곳 1등이 어디였냐면 논산훈련소 훈련병 놓고 설교할 때였습니다. 이야, 설교하려고 쓰니까 3분의 2가 자고 있더라고. 벌써 엎어져서 일어나봐 깨워. 아니 내가 설교하다가 자면 뭐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시작도 안 했는데 자면 그건 누구 잘못이야 이걸. 일어나봐 해가지고 그걸 다 정신 차려놓고 설교원이는 논산훈련소 역사에 솔직히 그건 사도 바울도 힘들고 왜냐면 사도 바울은 그 옛날에도 설교할 때 2층에 졸다 떨어져 죽었어.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딴 건 몰라도 안 졸리게 하는 건 바울보다 더 잘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진짜 그러네 이런 사람이 있고 어째 오늘은 조용히 지나간다 했더니 또 잘난치기 본색이 드러나네. 그게 왜 또 이게 잘난치기라고 들릴까? 아, 참 목사님이 우리 설교 듣게 하려고 참 무던히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들리지 않고 허허 이거 내 말도 중요하지만 네 귓구멍도 상당히 중요하구나. 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택한 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자, 이 말씀으로 다시 이 구절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할 일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순종해야 할 일이기에 오늘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입니다. 반응.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보내면 첫째,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 지옥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의 문제냐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냐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운명의 문제냐 노력의 문제냐 이 말입니다. 이 대립이 반대냐 조화냐 비슷한 맥락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진보와 보수의 대립 같기도 합니다.
진보가 옳고 보수가 그르냐, 아니면 진보가 그르고 보수가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 둘은 조화를 이루어야 할 문제냐. 예.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보수가 옳고 진보가 그르다고 할 거고,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진보가 옳고 보수는 그르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꼴통 보수라고 그러더라고 또. 예. 그런데 진보와 보수는 이게 사실은 조화해야지, 조화를 이루어야지 꼭 어느 한쪽이 옳고 그름으로 보면 안 된다. 또 그런 견해도 있단 말입니다. 요 구원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택함이다. 그 말도 성경적이고, 구원은 인간이 믿으면 된다 하는 말도 성경적이니 그 말은 하는 게 옳다 하지 말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옳지 않냐, 지금 그런 관점이에요. 자, 다섯 번째, 계시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계시를 말 바꾸면 계시를 못 받은 자도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렇죠. 계시가 와야 알지, 계시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늘나라를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비슷한 맥락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줘야 한다, 그거 계시단 말이요. 자, 근데 이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죽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만 멈추세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말은 뭔 말이냐, 술 마시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담배 피우고 화투 치면 화투 치고 그냥 풍속을 쫓아,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본인은 모르지만 마귀를 따라하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로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라. 그러니까 눈탱이를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못 보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러면 눈탱이를 열어야 이게 보인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더라도 눈탱이가 가린 거예요. 주여 저 눈탱이를 열어주시옵소서. 시작. 구원은 성령의 역사요 멸망은 이 세상 신 마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술 먹으러 가자고 끄는 게 사람 같지만 그 사람 배후에 악한 술귀신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처럼 명하노니 이 술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느니 이 음란한 영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를 명하느니 이 도박에 끌고 가는 영은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화투 치러 가자, 아이고 할렐루야 기다렸다 씨 왜 인자사 전화하냐, 이러냐, 이게 문제가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사같이 두루다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이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이제 주변에 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요, 그냥 진짜로 괜찮게 살 사람이야. 그냥 멀쩡 아무 이상 없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조건 좋고 마누라도 이쁘고 애들도 착하고 이쁘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근데 술에 폭 빠져서 베린 사람, 화투에 폭 빠져서 베린 사람, 여러분 주변에는 없어? 있어요. 여기 대전시 나가도 이제 많어. 그냥 그 멀쩡 그냥 살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파이오니아 참석하고 가족 오고 외식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그냥 몇 마디 하고 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고 하면 사업장으로 갔다가 저녁 끝나면 오늘은 여보 영화 한번 보러 갈까? 그 영화 한번 보고 내우가 순붓 들고 또 저기 이렇게 또 걷고 이러면 얼마나 조련만 꼭 마누라 손잡으면 집에 가 있으라고 해놓고 그 다방 마담은 자꾸 손이나 잡을 쌓고 사참 그러니 어느 여자가 좋아하며 그런 삶이 그 누가 잘 되겠냐고. 진짜. 아니 몰라서 그래요? 어? 아니 몰라서 그러냐고. 이제 안타까워서. 여섯 번째 기도받은 자가 있고 반대로 기도받지 못한 자가 있죠.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합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노니?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의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첫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듯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예수님께 기도해 주셨다면 유다가 망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줬을까? 두 번째, 반대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어찌 됐을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은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기도해 주지 말고 부인하기 전에 부인하지 못하게 기도했다면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가상이지만 생각해 봐. 아브라함과 롯의 기도를 살펴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르쳐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자, 그런데 50명이 없어. 그래서 창세기 18장 32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르쳐 주는 노하지 마 없어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 거기서 10인을 의인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리까 하는데 내가 10인을 이나이도 멸하지 아니하 50명부터 깎아갖고 10명까지 왔는데 10명도 없어. 10명도. 자, 결국 이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심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여기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왜 아브라함은 롯만 위해서 기도했지 소돔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소돔고모라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가정을 내가 해본다 그 말이죠. 이제 어차피 지나간 일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지나간 일 속에서 살지만 안 지나가고 다가올 일 속에도 살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다가올 일을 좀 좋은 운명으로 좋은 노력으로 만들고 바꿔가보자.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자, 요한복음 6장 70절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대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미 12명 뽑자 하나가 마귀다고 주님은 지금 얘기했어. 그러면 저 말을 유다가 들었잖아. 그러면 주님 그놈이 정하니 제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하고 막 주일 밤마다 파이오니아 참석하면서 작정하고 기도했다면 안 되지 안 하지 않았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운명을. 자,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오늘 여러분의 운명과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금 이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지침이 있더라고요. 베드로같이, 마리아같이, 삭개오같이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면 걱정할 거 없다. 내가 그걸 깨달은 거야.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저런 고백을 분명히 해놓고 살면 가다가 헷가닥에서 잘못하는 이들에도 반드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냥 은혜 받아놓으면 그 받아놓은 은혜로 얼마든지 잘 해나갈 수 있다. 옳지? 시작! 그 받은 은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길어. 예수 내 구주 시작! 아이, 나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라 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은 거기서 구원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운명이 끝나면 나머지는 맡기고 가자 이거예요. 그냥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어떤 분은 목사님, 에, 요새 형 남북한이 심하건데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뭔 걱정이요? 그냥 나면 나가서 싸워. 나는 다 군화, 군복, 계급장 별 두 개 다 달아서 제가 예비역 소장이요. 왜 소장이냐? 우리 교인 다 데리고 나가면 내가 별 두 개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 있는데 좀 더 부흥시켜서 나 별 세 개 달게 좀 해줘봐. 아, 그러다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싸워서 이기면 되지. 그러다 죽으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쫄려? 쫄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아니요? 무슨 전쟁?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병원 수술실에 누워도 무서워요. 전신마취 들어갈 때 원장님 괜찮겠죠? 나 괜찮겠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신마취하고 수술 들어가 봐야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인간은 죽는 거요. 아멘? 전쟁은 안 죽어. 아니 수술 잘 되면 안 죽어. 수술은 의사도 죽어. 전쟁 안 나면 안 죽어? 아니 뭐 김일성 주석이 뭐 전쟁 나서 죽었어? 김정일 위원장이 전쟁 나서 죽었냐고. 그냥 죽어. 전쟁 나는 건 죽는 건 그렇게 무섭고 늙어 죽는 건 안 무서워? 이거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적어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살아야지. 자, 마태복음 26장 12절 이하 이런 확신은 갖고 살아야 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리느니 온 천하에 어디 있으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난 적어도 주님이 저런 칭찬할 정도의 신앙생활은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 사람 한 일을 이거 기억해서 그냥 끝까지. 이게 뭐,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기억할 만한 일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아, 이런 설교에 좀 도전 좀 받아서 하면 나도 뭐 한 건 해서 내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주님이 기념할 만한 일을 갖고 살아야지, 이래야지. 마리아는 좋겠네. 아, 부러워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런 인물이 돼야지. 자,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이걸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가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저 정도는 해놓고 살아야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이미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성실하게 주의 발자취 따라가면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돼. 뭐가 두려우니? 뭐가 뭐가 지금까지는 뭐고 지가 뭐 죽게 하면 살기지. 어디 믿음의 사람이 뭐 죽음을 두려우고 삽니까? 뭐. 아이고 목사님은 안 무서워요? 죽음을 초월하고 사는 거야. 어차피 죽을 걸 뭘 걱정이요? 다 때가 되면 한 번은 가는 거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늘나라 예비해 놨으니 혼인잔치 참석하러 가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 에이? 하늘나라 혼인잔치 아우, 결혼식장 가려면 안 무서워? 그 말이요? 결혼식장 가려면 즐겁지. 난 여러분요 진짜 임종할 때 내 가면요 아우 목사님 나 드디어 결혼식장 가 이렇게 하고 가세요. 어? 나 드디어 우리 예수님하고 결혼식으로 가요 목사님 빠이빠이 이리로 가야지. 목사님 나 좀 살려줘봐 나 죽는데야. 그러면 내가 뭘라고 목회에 병원 오지. 에? 죽은 사람 하나 살리면 그 돈이 얼마요? 그렇잖아. 죽은 사람 살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감사할 줄 모르면 도로 죽든만 그려 이러면 돼요. 그래 내가 살리는 거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냥 맡기고 이제 주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그냥 우리는 발자취를 따라갑시다.